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진행합니다.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단원이네요. 자, 꼼꼼히 점검을 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죠?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 남았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로 가고, 그래서 양도세는 투기 관리를 위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537이네요. 자, 개인이, 양도세는 개인이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박스. 그래서 박스, 양도소득세의 특징. 그래서 부동산 등 과세 대상을 사실상 이전하고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죠. 유상 이전, 반대급부가 있으면 양도로 본다는 뜻이죠.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양도세는 신고하는 방법이 미리 하는 게 예정신고, 1년에 한번 하는 게 확정신고가 있고, 그래서 양도소는 분할 납부가 있고 물납은 없네요. 자, 분할 납부. 얼마 초과할 때 가능할까요? 딱 기억나야죠. 양도세는 천 초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250 초과. 양도세는 천 초과. 뒤에서 나와요. 자, 그다음 밑에 02번.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와 납세지. 자, 거주자가 누굽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러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빚자.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도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뭐는 조심하자,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하자. 거주자는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몇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죠. 5년 이상 또는 거소를 둔 자. 그러나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모르니까. 자, 그다음 납세지. 납세지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납세지는 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주소가 있죠. 그러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고,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의 뭐다?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 거주자는 주소지.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와 납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양도세는 뭐를 잘해야 돼요? 과세 대상. 이게 돼야 나머지가 다 되는 겁니다. 열거된 거. 일명 뭐다?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그래서 부동산 등 1호 자산이죠.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그리고 미등기도 과세하고, 실질로 따지니까 무허가 건물도 포함해서 사실상 건물이니까 과세 대상이 되네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레저 시설 이런 거는 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건축물 하면 안 돼요. 팔아먹을 때는 토지, 건물. 자, 그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로 나누죠. 이용 권리 몇 개? 세 가지. 지상권, 전세권, 뭐가 있다? 임차권은 등기된 겁니다. 왜? 채권이니까 등기함으로써 물권화가 되죠. 단 국외는 등기불문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국내 거야. 그래서 국내 거 등기된 거. 그러나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죠.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 미등기임차권은 제외. 국내 거. 그러나 국외는 등기불문합니다. 국내 거를 얘기하고. 그다음 취득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용권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된 거. 지역권이나 미등기임차권은 제외. 자, 취득권리.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채권은 대상이 아니죠? 근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상환. 상환상환자가 들어가는 그런 취득권리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주택채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토지개발채권, 이거는 만기에 금전 받는 거죠? 그래서 상환상환. 상환 전에 팔았다 취득권리.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지급, 즉 잔금 전에 팔았죠? 취득권리를 팔았다. 자, 그다음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은 영업권이 나오죠? 반드시 뭐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권리와 함께 팔아야 돼요. 함께. 그럼 함께 팔면은 뭐다? 영업권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부동산 팔면서 권리금 받은 거나 단순한 영업권은 X다. 반드시 영업권은 함께. 그 다음 이축권도 뭐다? 함께. 단순한 이첩권은 아니다. 항상 양도세가 아닌 거는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로 갑니다. 그래서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함께 꼭 붙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용권, 회용권, 주식을 포함합니다. 기타 자산,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이 들어가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다. 그 점점은 뭐다? 특정 법인 주식. 자,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 보유 비율이 뭐다? 50% 이상. 부동산이 많은 법인이죠? 그 다음 특수업종은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은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이 절반 이상이니까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해서 기타 자산. 자, 그 다음 주식은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대상이죠. 주식은 상식. 시장에서 팔 때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합니다. 왜 과세 안 해요? 대부분 돈을 잃어버리니까 대주주만 과세한다. 그 다음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그냥 용어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부동산 등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이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주식은 2호, 파생상품 3호, 그리고 신탁수익권 4호,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다. 부동산 관련. 왜 이렇게 구분해요? 양도차손이 생기면 서로 합산해야 됩니다.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끼리 더하기 빼기 등등등. 그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이런 구분해요. 그다음 취득시기 의제도 1호 따로, 2호 따로 이렇게 구분하고 예정신고할 때도 1호 따로, 2호 따로 이렇게 1호, 2호, 3호, 3호. 중요한 거는 기타 자산까지가 부동산 등이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됐네요. 열거된 거. 이게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처분합니다. 처분하죠?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이제 양도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뭐를 팔아야 된다? 과세 대상. 기계를 팔면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양도의 의, 539. 자, 세법은 실질로 따지죠? 등기 등록 관계없이 매도 등 포인트가 뭐다? 그 자산. 그 자산이 뭐다? 왼쪽 열거된 거. 부부 죽이고 파. 반드시 뭐다?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는 대가가 없죠. 무상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밑에. 자, 건설업자가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면 이름이 뭐예요? 주택 신축 판매, 건설업, 업자가 팔았잖아요. 이거는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업자가 파는 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양도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봐야 돼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그래서 양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산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유상 이전이 뭐예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양도입니다. 자, 매매. 자, 매매는 왜 양도다? 금전이란 반대급부가 있죠? 그러니까 양도다 이거지. 그 다음 교환은 뭐다? 물건.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교환도 양도입니다. 단 교환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거니까 쌍방, 양측이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전시키는 거는 쌍방이 양도세 계산에 들어가고 이전 받는 거는 등기쳐야죠. 쌍방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현물 출자는 반대급부가 뭐다? 주식이란 대가가 있잖아요. 아, 토지 건물 출자하고 주식이란 대가를 받았다. 반대급부가 있네요. 그리고 대물변제는 왜 양도예요? 대물변제가 뭐예요? 자, 채무가 있어. 빚. 그래서 빚을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뭐가 감소가 돼? 채무. 채무가 감소되는 거는 양도로 본다 그랬어요. 채무가 감소되면 내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아, 빚이 줄어들어. 그럼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반대급부가 있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그럼 대물변제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배웠어요? 위자료. 위자료는 현금으로 줘야죠. 채무잖아요. 그럼 이거를 부동산 등으로 이전시키면 내 채무가 감소되니까 재산이 늘어나죠? 양도로 본다. 자, 그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부담부증이에요. 자, 부담부증이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부담부증여다. 자,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는 거죠? 채무를 인수하는 거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공짜잖아.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 이렇게 딱 나누면 답이에요. 자, 채무. 갑이 갚을 거를 을이 인수했잖아. 그럼 갑은 채무를 안 갚아도 되죠? 채무가 감소되므로 갑이 을에게 부담부증여를 합니다. 5억짜리. 5억짜리. 그래서 채무가 2억이고 채무 2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을이. 그럼 을은 3억은 공짜죠? 3억은 공짜니까 뭘로 본다? 증여. 그럼 2억은 뭐다? 양도로 봅니다. 채무.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갚을 거를 을이 갚아주니까 채무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 인수했다. 내 빚이 줄어들죠. 갚.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채무는 항상 양도.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채무는 양도로 본다. 그럼 옆에 적어야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자, 단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간 가족 간이잖아. 그래서 가족 간에는 뭐다?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 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증여세 물어야죠. 그러나 가족 간에도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 그래서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로 안 봐요. 전체를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세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로 보고요. 그 얘기라고요. 자, 이혼. 자, 위자료는 금전으로 줘야죠. 물건으로 주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내 채무가 감소되니까 재산이 늘어나요. 그리고 단 위자료를 뭘로 줬어요? 1세대 1주택으로 주면 요거 정리 잘해요. 1세대 1주택으로 주면은 뭐다? 역시 채무가 감소되죠?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주면은 양도로 본다. 그러나 비과세 주택인 경우에는 제외. 즉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과세를 안 한다. 자, 1세대 1주택을 위자료 줬다. 대물 변제. 양도로 본다.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제외는 과세에서 제외. 비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환지 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뀌죠? 그리고 보류지 충당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본다. 근데 환지 처분 나와 있죠? 보류지를 어떻게 하면 양도로 봐요? 매각하면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양도로 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뭐다?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분할하는 교환. 그래서 경계 교환이죠. 이거는 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교환은 사고파는 게 아니다. 양도로 안 본다. 근데 교환하는 면적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요.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이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양도로 안 본다. 초과하면 양도로 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로 본다. 그러나 지적 경계를 위한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데 20% 초과하면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양도담보. 자, 양도담보가 뭐예요?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죠? 그럼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양도로 안 본다. 그럼 빚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제외. 양도로 안 봐요.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빚을 못 갚았잖아요. 그럼 담보물건으로 빚을 갚았다는 거죠.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는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분할. 5대5는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6대4로 나누죠. 그럼 6대4면 지분 변동. 지분 변경은 1은 양도로 본다. 그 다음 무효도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신탁해지도 양도로 안 보죠. 소유권 환원입니다. 그러나 옆에 적어요. 적법하게 이전하는 거. 적법.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해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는 무조건 양도예요. 그래서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해제시키는 거는 계속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무효와 적법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혼,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양도입니다. 왜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닐까요?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진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대물변제.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졌다. 양도로 안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해 봤네요. 자, 나머지는 쭉 봐주시고 중요한 거는 부담부 중에 밑에. 자, 원칙.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다. 갑은 증여자입니다. 을은 수증자.
5억짜리를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죠? 자, 채무를 얼마 끼고 2억. 이게 부담부 증여잖아요. 그럼 증여자는 2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고 수증자는 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죠. 그래서 증여자, 수증자 처리 잘하세요. 그래도 원칙, 수증자의 채무인수액은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부채가 감소되잖아요. 부채가 대물변제가 아니고 채무를 인수하면 내 채무가 감소되죠. 감소되는 부분은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양도로 본다. 누구에게?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양도소득세. 그럼 채무를 뺀 나머지는 무상. 그래서 수증자에게 증여세. 딱 정리 잘하세요. 그래도 증여자는 채무는 양도, 수증자는 나머지는 증여세 이겁니다. 자, 예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 짜고 하니까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 추정.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누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물어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단 채무를 입증하면, 증명하면 당연히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오른쪽. 자, 541쪽. 541쪽은 자, 왼쪽 것만 잘하면 돼요. 심화학습. 과세재산에 대한 자산과 과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 증여했다. 그럼 이렇게 5억을 증여하는데 뭐다? 5억을 증여하죠? 5억을 증여하잖아. 그럼 섞여 있어. 과세대상. 과세대상이 2억 5천이고 과세대상이 아닌 게 뭐다? 2억 5천이다. 그럼 양도세는 과세대상을 이전해야죠? 그럼 전체 5억을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절반, 2억 5천만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채무액은 뭐다? 총채무액이 5억이야. 그래서 총증여자산가액이 5억이야. 그러면 섞여 있을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2억 5천만 갖고 계산한다. 총채무액이 5억이야. 5억 곱하기 총증여자산가액이 5억 분의 2억 5천. 그럼 채무액은 얼마만 돼? 2억 5천만 되겠죠? 총채무액이 5억. 야, 총증여재산가액이 역시 5억. 그럼 과세대상 자산은 5억이 아니라 2억 5천. 2분의 1. 그래서 채무액은 절반만 된다. 그리고 2번.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럼 이런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 5억이잖아요. 그래도 5억 중에 2억만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액만. 그럼 5억 중에 3억은 증여세 계산, 5억 중에 2억은 양도세 계산.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다가 증여 당시 가액에다가 채무액 5분의 2만. 그리고 취득가액도 5분의 2만. 전체 취득가액이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용어 정리만 해 두시고요. 자, 542쪽 대표 예제. 여러분들이 제가 안 풀더라도 이거는 해설까지 나와 있으므로 반드시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약집에 나와 있는 문제만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더라도 60점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자, 한번 풀어 볼게요. 542. 자, 1번은 뭐다? 환지 처분은 X. 지목과 지번이 바뀐 거 매각해 양도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 자, 나왔다. 채무를 물어봐, 제외를 물어봐. 제외. 채무는 양도. 그럼 제외는 뭐야? 증여지. 자, 3번. 양도담보는 담보죠? 채무 불리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자, 4번은 무효. 소유권하는 양도로 안 봐. 그러나 적법은 양도예요.
그리고 5번은 뭐다? 공경면은 양도입니다. 왜 일반적인 공경면은 양도다? 왜 공경면은 양도다? 내 채무가 감소되니까. 그러나 경매인데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로 본인이 재취득하면 물상담보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는 이건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양도로 안 본다.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 소유권하는 본인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로 본다 그러면 이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따져야죠.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왜 따지나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져요? 취득 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집니다. 보유기간. 그럼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져요? 주민등록표로 따지죠. 거주, 실거주.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까지 따져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기간이다. 그럼 뭐만 딱 정리하면 돼? 일반적인 매매. 그럼 양도세는 속이니까 계약상을 안 써요. 실지 주고받은 날 사실상. 그리고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로 따지고, 그 다음 2번은 포인트 뭐다? 포인트가 뭐다? 양도세 및 부가세. 이 부가세는 농특세를 얘기하죠.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양도 날짜, 양도 시기를 따질 때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뭐를 따질 때? 양도 가액을 따질 때 포함합니다. 우리 이론을 할 때 다 배웠잖아요. 그죠? 날짜 따질 때는 왜 제외한다? 빨리 거두려고. 가액 따질 때는 왜 포함한다?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여섯 번째 줄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다? 양도 일에서. 양도 시기에서 제외한다는 지금입니다.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양도 시기, 양도일.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양도일, 양도 시기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양도 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한다는 거. 그럼 다 끝났네.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딱 일반 매매 1번, 2번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면 되죠. 자, 장기할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대금 청산 전에 양도세를 빨리 걷겠다. 소인사 중 빠른 날. 그 다음 협의 매수 수용은 대수소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이에요. 중 빠른 날. 근데 다만 소송이 들어가. 그럼 보상금을 공탁해서 소송이 들어가면 중빠른 날을 안 써요. 소송 중에는 양도세를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판결 확정일.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수소중 빠른 날.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으로 끝나죠. 소송 판결 확정일. 자, 무상. 무상은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취득세의 취득일이 계약이래요. 자, 양도세는 보유기간 따질 때 취득일은 뭐다? 계약일이 아니라 받은 날이다. 자, 그 다음 원시취득. 자가건설 허가받았잖아. 그럼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둘 중 빠른 날이 되고. 자, 무허가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죠? 무허가는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고. 자, 쉬어 취득은 각오로 돌아가죠? 절대 등기 접수일 하면 안 돼요. 점유 개시일. 자, 환지 처분.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그러나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뭐라고 배웠어요? 공법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다음 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권리명적 전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 미완성 미확정은 대금 완납이라면 안 되죠.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고. 자, 그 다음 의제 취득식이 드디어 나왔다. 몇호 자산? 1호 자산. 기타 자산까지가 1호예요.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타 자산까지 약자로 뭐라 그래요? 8485. 자, 그래서 밑에 1번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보다 늦게 받든 빨리 받든 양도세는 무조건 뭐다? 실질, 사실상 주고받은 날이다. 실질, 실제로 주고받은 날. 절대 계약상을 안 써요. 근데 2번은 뭐예요? 부동산의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가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 이거는 원시 취득자의 아파트에 당첨됐어. 자, 분양권을 취득하죠? 그럼 이걸 팔았어.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 지급일은 하면 안 돼요. 당첨일. 즉, 권리가 확정된 날. 당첨일.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죠? 승계 취득자는 잔금 주잖아, 원시에게. 그래서 잔금 청산일이 취득일이고, 그래서 2번은 원시 취득자는 당첨일, 권리가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고, 양도일,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이고, 그다음 승계 취득한 자는 잔금을 줘야죠. 잔금 청산일. 자, 그다음 경매. 그래서 공경매는 뭐다? 취득일이 언제다?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 완납일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 자, 반드시 이제 위에 취득세, 양도세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거. 자, 취득세는 원칙은 계약상. 그러나 객관적인 거 5개. 국수공판장은 사실로 따져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양도세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 사실상. 등기가 빠르거나 불분명할 때는 등기 접수임. 자, 무상 똑같은데 징계만 달라요. 취득세는 계약일, 양도세는 받은 날. 자, 그리고 취득세는 연부라 그러죠? 잔금 전에 세금 걷는 겁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러나 양도세는 장기할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그리고 자가건축은 읽어보시고요. 자, 시효취득이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취득세는 등기일입니다. 시효 완성일이 아니라 등기일로 수정해 주세요. 그러나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가죠. 점유개시일. 그래서 취득세의 민법상 시효 취득은 등기일이에요. 양도세는 점유개시일.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반드시 비교. 취득세의 취득일은 왜 필요해요? 60일 따지려고. 양도세의 취득일은 왜 필요해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자, 밑에 문제 나왔네. 자, 틀린 거. 1번. 포인트가 뭐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무허가는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죠.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은 못 받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장기할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자, 3번은 뭐다? 대금 청산하기 전.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전에 뭐였어? 등기. 그러니까 빠른 날 등기 접수일. 상속은 상속 개시된 날. 자, 5번이 중요하죠? 환지 처분.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공법 용어를 씁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다음 날.
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이 결정됐어. 취득일과 양도일이 결정됐죠?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돼요? 취득가격. 양도일이 결정되면 양도가격이 결정됩니다. 이제 그래서 세금계산이 들어갑니다. 545. 그래도 06번 이 산출세까지 공식을 잘 정리해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양도차익은 어떻게고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필요경비는 세 가지죠. 취득가액. 그 다음 두 가지는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그 다음 양도가액에서 자 뭐를 뺍니까? 취득가액. 필요경비예요. 그 다음 뭐를 빼요?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양도비. 그럼 뭐가 나올까요? 양도차익. 손해나면 뭐라 그래요? 손해났다 양도차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그래서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게 뭐다? 필요경비의 포함 여부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필요경비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기타 필요경비. 기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빼도 되고 합쳐서 빼도 되고 취득가액을 빼고 두 가지를 합쳐서 기타 필요경비로 빼도 답은 똑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이 나오면 이제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 이게 번거야. 소득, 실질소득.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소득금액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러면 과표가 나와.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표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과는 합산 안 합니다. 양도세 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면 뭐를 곱해?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양도차익의 계산. 자, 박스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원칙은 뭐다? 양도가액도 실지양도가액, 취득가액도 뭐다? 실지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뭐다? 실지,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실지비용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실거래가액이 뭐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그래서 양도자는 양도가액이 되고 매수자는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 얘기고. 자, 양도자 관할 세무서장. 자, 이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근데 이제 자 밑에 자 이거를 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돼? 전체적인 거. 자, 뒷장을 한번 넘어가요. 자, 박스로 딱 정리되어 있네. 546페이지 양도차익 계산 방법 원칙.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 실지양도가액.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어주는 거죠. 동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가액을 적어줘요. 이게 원칙이다.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이렇게 적어라. 근데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 확인이 안 될 때는 뭐를 적어라? 추계 결정 가액을 적어라.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순서. 순서를 꼭 기억해야죠.
그래서 양도가액의 순서는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의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기준시가. 그리고 여기 뭐를 적어줘야죠? 여기 추계할 때잖아. 그럼 추계할 때는 필요경비 뭐를 해줘? 계산공제를 하라. 공식이 뭐라고 배웠어요?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자, 이렇게 해서 원칙은 뭐다? 실거래가액으로 구한다.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될 때는 뭘로 구한다?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구한다. 이렇게 순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죠. 그다음 매감환기. 이 환은 뭐다?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안 쓴다. 자, 그래서 이제 원칙은 뭐다?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구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잖아요.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줘야 돼? 실거래가액. 상호주의예요. 동일 기준.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어야 된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 방법은 원칙. 똑같이 적어라. 똑같이 적어라. 단,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될 때는 추계 순서로 적어 놓고 계산공제를 반드시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가를 확인 인정되잖아. 추계할 때는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순서 1번, 2번, 3번 매감기. 그다음 취득가액이 확인 안될 때는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환산 취득가액이 뭐예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거예요. 밑에 나왔잖아요. 환산 취득가액. 반드시 할줄 알아야 돼요.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에다가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분모가 뭐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 기준시가 비율을 곱한 게 환산 취득가액이다. 그다음 올라가죠. 이제 공제율을 알아야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수예요. 추계할 때 씁니다. 취공. 꼭대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만 알면 되죠? 부동산은 몇 프로야? 3%. 미등기도 해줍니다. 국내 거는 미등기는 0.3. 나머지 이용 권리는 7%.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1%. 이렇게 공제율이 나와요. 부동산은 3%. 이용 권리는 7%. 등기 대상. 미등기 대상. 나머지는 1%로 간다. 계산 공제입니다. 자,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나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증축했다. 몇년 이내에 팔았다? 5년 이내. 근데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었을 때는 어떻게 알아? 산출세액에 5%를 더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산출세액의 5% 하면 안 돼요. 산출세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결정세액의 5%. 숫자가 5예요. 자, 신증축해서 5년 이내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원래 취득가액은 뭐야? 소요된 비용이지. 소요된 비용으로 안 적고 뭘로 적었어?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이 높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세금 띄어먹었잖아. 그 떼어먹었기 때문에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절대로 산출세액의 5%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죠. 자, 545쪽. 자, 545쪽 제일 밑에요. 자,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기할 때만 사용합니다. 환산 양도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이죠. 양도가액을 추기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밑에 당구장.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감기로 적고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뭐다? 실지거래가액으로 따르고 동일기준이죠? 그리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동일하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별정 방법.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동일기준. 기준시가로 적으면 기준시가. 단 확인이 안 될 때는 순서대로 적고 반드시 계산 공제를 해줘라. 그 뜻이네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547페이지로 갑니다. 자, 대표예제 한번 풀고 가자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안 풀더라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2012년 양도차익 계산 시 틀린 것 1번. 항상 이 파트에서는 취득가액을 물어보는지 양도가액을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1번 취득 당시잖아. 양도 당시가 아니네. 확인할 수 없다. 순서가 뭐다? 매감한기. 순서가 뒤바뀌었죠? 환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이 뒤바뀌었잖아요. 자, 2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 그럼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 실지. 동일기준이죠?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맞네. 자, 그 다음 3번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잖아. 이거.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밑에 뭐를 적어줘야 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양도비도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한다. 자, 4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사례가 이거 매감환기 추기했잖아. 그럼 추기하면 반드시 필수가 뭐야? 계산공제 해야 돼요. 공식이 뭐다? 추이공. 그래서 취득 당시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야? 개별공시지가 몇 프로? 3%. 토지니까 3%를 곱한 금액이 뭐다? 필요경비에 포함되죠?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액. 추기할 때. 그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 동일기준이죠?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문제를 만들었네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